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책 단말기 없이 여러분들이 PC에서 요 이북을 좀볼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최근에 이제 S24에서 있는 이 북클럽이라는 회원을 등록을 해서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리디북스나 그 다음에 밀리의 서재 이런 것들을 이제 유료로 좀 봤었는데, 지금은 현재 S24 거를 좀 보고 있어요. 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고, 최신 책들도요, 베스트셀러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S24의 단점이 좀 뭐냐면은, 앱을 통해서 보는 이 북클럽 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이 PC 버전이 마땅한 게 없어요. 리디북스 같은 거나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도 그 PC 버전이 있긴 있는데, 사실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만족스럽게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설치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간단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유튜브에서 이제 녹스라는 것은 IT 보안 쪽에서 할때좀 사례를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 전자책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녹스를 한번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녹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녹스는 이제 앱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C에다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모바일처럼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동작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게임이나 이따 여러 가지들을 바로 태블릿이나 이런 형태들을 지원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녹스하고 그 다음에 멀티 드라이버라는 요 아이콘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녹스를 바로 실행시켜도 되긴 되는데, 저는 이제 멀티 드라이버를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멀티 드라이버 앱 플레이어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요것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요 하나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앱 플레이어를 추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PC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모바일 아니면 태블릿 단말기를 에뮬레이터, 이게 가상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여기에서 추가를 했고요. 초기 앱 플레이어 요 버전 아니면 요 버전이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띄우시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저와 같이 띄우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만약 화질이나 이제 화면의 해상도,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면은 오른쪽에 이 설정이란 부분이 있어요. 요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태블릿과 스마트폰 요두 개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PC에다가 이 태블릿 형태 안드로이드를 여러분들 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920.1080점으로 최고 해상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나중에 오픈하고 난 뒤에, 저는 좀 IT 책이나 그 잡지들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요걸로 해야만이 좀 사진이 좀 명확하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걸로, 보통 한 800에 600으로 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 컴퓨터 사양이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요걸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저장을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에뮬레이터가 재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미리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나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글 쪽에 보면은 이제 플레이스토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로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초기 화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메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하나 이제 보유를 하게 된 것이죠. 뭐 노트북이 요즘은 또 터치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를 하시면은 터치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태블릿처럼, 지금 이제 터치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태블릿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PC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 전자도서관뿐만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PC를 뭐 침대에서 이렇게 들고 있을 때이 안드로이드처럼 좀 활용하고 싶다, 태블릿처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좀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한국어가 이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S24 북클럽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면 S24로 검색을 하셔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S24 이북이라고 있죠? 요거를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별도로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스토어에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셨다면은 바로 설치가 될 것이고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미 좀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북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달 정도 무료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S24에서 만약 VIP로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구매를 했다면은 약한세달 정도로 또 무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클럽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도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로 하시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장으로 넘기시고요. 저는 왜 PC에다가 이렇게 하냐. 보통 이제 모바일로 할 때는 텍스트로 된책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불편함 없어요. 그냥 화면이 작을 뿐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IT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PDF 형식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해요. 사실 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좀 보기 위해서, 네,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태블릿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DF 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PDF, 저 같은 IT 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네, 클릭을 하시면은 요 PDF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은 제가 화질을, 지금 해상도,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해상도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 모니터 있잖아요. 듀얼 모니터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듀얼 모니터로 한쪽에다가 켜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 사실 옆에다가 태블릿을 켜놓고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PDF 형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본다거나 이러한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듀얼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듀얼 모니터 한쪽에다가 크게 켜놓고 한쪽에다가 이제 실습을 할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PDF 리더 그 PC 버전이 있더라도 요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가지고 녹스를 이용해가지고 에뮬레이터에다가 여러분들 하시면은 좀더더 익숙하고 그다음 보기 좀 편합니다. 예, 리더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앱이든 태블릿으로 만약 지원이 되는 예, 그런 앱이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